아, 예. 174페이지 법률행위 취소 여기서 더 보겠습니다. 일단 취소라고 하는 건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함에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다. 개념이 그겁니다. 예,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중에서 철회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철회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했는데 성립했는데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인 거예요. 철회는요. 그다음에 해제라고 하는 건 계약에만 쓰는 말이죠.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고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걸 해제다. 그러니까 해제는 계약에만 쓰는 말이다. 요건 이제 계약법 쪽에 가면은 좀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표로 만들어서 이제 그려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해지는요. 이건 해지는 해제와 해지를 비교해야 돼요. 취소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 뒤에 가서 계약편, 해제편에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취소의 종류 넘겨보시면, 뭐, 협의의 취소가 있고, 광의의 취소가 있다라고, 재판상 취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취소는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죠.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게 이제 취소 사유고요. 취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자죠. 유효인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자. 그럽니다. 이런 자들은 한자예요. 어떻게 해서 한자? 제한 능력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자,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자. 이 자들은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죠. 이런 상태에서 의사표시 한자. 이네들에게는 또 누가 있을 수 있죠? 대리인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자들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은 다른 말로 후견인도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조금 붙여서 쓸게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후견인 중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있죠. 임의 대리인은 법률행위 나 대신 하라고 했던 대리인들이에요.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취소권 없습니다. 취소권 없는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을 때요? 취소권도 행사해라라고 특별 수권이 주어지면 그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네들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인들이 있습니다. 권리 의무 관계의 승계인이에요. 이 승계는 포괄 승계, 상속받은 포괄 승계인이 있고요. 또는 매매를 통해서 권리를 승계한 특정 승계인이 있습니다. 포괄 승계인이든 특정 승계인이든 취소권만 승계받을 수는 없어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특정 승계인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정 승계는 매매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취소권만 돈 주고 살 일은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승계했을 때 취소권의 승계가 되는 것이지 취소권만 돈 주고 사서 취소권만 대신 행사해주고 그 법률효과는 그 취소권을 판 사람에게 귀속이 된다. 이건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취소권자는 그냥 줄여서 한대승 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취소권자는 한대승 씨. 분필을 찾고 있습니다. 한자, 그 대리인, 권리관계의 승계인. 그래서 한대승 씨가 취소권자다. 뭐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말 갖다 붙이고 하도록 하시자고. 그래서 한대승 씨.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취소권을 행사할 때 누구에게 할 것이냐? 취소의 상대방은요. 자,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에 의사표시를 했던 의사표시에 직접 상대방이다. 이 사례가 나오면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겠다라고 의사표시했는데 그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의사표시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병이 여기다가 강박행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고, 을은 그 물건을 정에게, 정은 그 물건을 무에게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갑이 나중에 이 의사표시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의사표시했던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여기다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라고 하는 건 자신이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은 거래관계로 따질 때는 누가 돼야 될까요? 거래관계로 따질 때는 처음 의사표시했던 첫 사람, 이 사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첫 사람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취소의 방법은 분류식행입니다. 분류식행이라고 하는 건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포함적 의사표시로도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그 이익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겼는데 부당이득 반환할 때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에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선의자는 현존 이익만, 악의자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되죠. 그런데 혹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선악불문하고 해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현존 이익 파악할 때는 유흥비로 소비한 금액만 현존 이익에서 빼고 나머지는 다 현존 이익으로 그냥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취소권의 행사고요. 또 취소할 때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르면 법률행위 일부의 무효가 있으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네, 전부를 취소하되 다만 그 취소할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만 취소할 수도 있다. 조금만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만 하느냐? 아니다.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냐? 취소권이 소멸하게 되면 취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취소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이 어떻게 됐다? 소멸했다. 취소권 소멸이에요. 취소권이 소멸한 경우. 그렇습니다. 취소권 소멸은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했다.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한 걸 뭐라 그럴까요? 추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취소권자가 취소권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스스로 취소권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취소권을 포기할 때는 즉 추인할 때는 항상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원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그럼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제한능력 상태에서는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한능력자 중에서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 자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할 수 있어도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할 수 있어도 피성년 후견인은 할 수 없다. 이건 좀 암기 좀 해두세요. 우리가 제한 능력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한정 후견인하고 미성년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이 없어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도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 있잖아요. 임의 대리인도 특별수권에 의해서 취소권이 있으면 당연히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나 그 후견인도 당연히 취소권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나면 법정 대리권, 후견권이 소멸합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붙는 것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포괄 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 취소권이 있으면 당연히 추인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인데,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법정추인이다. 법정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정추인도 추인이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근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지 알고 했어야 되는데, 법정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되 법률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이기만 하면 되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정할 때는 획일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추인인데, 다만 이 법정추인하는 자가 이의 보류가 없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의 보류만 없었다면 법정추인도 인정하는데, 법정추인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6개예요. 6개의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즉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행동 자체가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했다. 그게 뭐냐? 이행을 했다는 얘기죠. 취소권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했다. 아니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청구했답니다. 아니면 취소권자 측에서 담보를 제공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했다. 그 다음에, 그쵸, 경계를 했다는 얘기죠. 경계. 그래,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는요, 이행, 이청, 담양, 강경, 이렇게요. 앞글자만 가지고, 이행 씨와 이청 씨는 한 분은 담양 사시고, 한 분은 강경 사신다. 자, 이걸 제가 사례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법정 추인 사유인데, 갑하고 을이 교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긴 물건하고, 이렇게 생긴 물건을, 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긴 물건하고, 이렇게 생긴 물건 서로 교환을 합니다. 교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좀 쳤습니다. 그 사기를 당한 갑이 취소권자죠. 이거 다 취소권자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렇게 둘로 묶어서 요거 두 개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요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받은 경우, 여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받은 경우는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매매 계약을 체결한,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성립했고, 중독, 뭐죠? 1차 이행, 중도 이행, 최종 이행을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요 날짜에 얘는 이걸 주기로 했고, 얘는 이걸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 날짜에는 이걸 주기로 했고, 얘는 요거 주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약정을 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자인데, 혹시 얘가 이행기에 자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자기 의무 일부를 이행하고 있어요. 이행을 한다든지 상대방이 이행을 하니까 이행을 받았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이행했답니다. 뭐라 그런 거죠? 갑이, 야 사기꾼 너 일로 와, 빨리 이거 받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미안하게 됐어, 한 번만 더 사기치면 그냥 안 놔둔다, 그러면서 이행을 해줬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은 그래서 법정 추인이 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니까 뭐라 그러고 받아요? 야야, 이놈이 사기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또 약속은 잘 지키네, 그러면서 받았답니다. 이것도 뭐가 되겠다는 얘기죠? 법정 추인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받았든 전부를 받았든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제공은 뭘 얘기하느냐? 담보 제공은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갑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생긴 차가 하나 있는데 이거 내가 이행할 때까지 너 이거 담보로 잡고 있고, 내가 끝까지 이행 못하면 이거 팔아서 너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받아가, 그러면서 뭐라는 거죠? 그 대신 한 번만 더 사기치면 그냥 안 둔다.
라고 담보 제공을 했다는 거죠. 취소권자가 담보 제공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을이 야 내가 생긴 이렇게 생긴 차를 내가 지금 맡겨 놓을 테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네가 이거 팔아서 그냥 네 손해배상 부담하고 충당하고 말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이 알았어 그 대신 다시는 사기치지 마라 그러고 받았다는 겁니다. 취소권자가 스스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받은 경우도 법정 추인인데 그렇죠 뭐 두 개 정도 보시고요. 이행의 청구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행의 청구는 요거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날 이날 요거 하나 이행하기로 한 날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기꾼 너 이거 빨리 가져와서 내 거 받아가 왜 안 갖고 오는 거야 오늘 이행하기로 한 날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빨리 와서 받아가라는 얘기는 이행 청구한 거잖아. 내 거 와서 빨리 받아가고 네 거 빨리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한 거죠. 이행 청구했다는 얘기는 그 말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있다. 법조문 가지고 제가 훑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이미 이행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걸 가지고 있고 얘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취소권자인 갑이 이 권리 두 개 중에 하나를 제3자에게 정에게 양도했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취소하게 되면 이것도 다시 회수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일부 양도했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는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이런 경우에도 권리의 일부 양도가 있었으면 취소권자가 스스로 양도했으면 이건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라고 해서 취소 못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은 이거 빨리 취득해서 제3자에게 양도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법률행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정 추인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는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행에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답으로 나오는 건 이게 70% 정도예요. 요건 한 20% 정도고 요게 답으로 나오면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이행했다. 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카메라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성년자가 되기 전에 이행을 해버렸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이행을 해버렸다. 그럼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한 행위이긴 하지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나오는 거고 이쪽으로 나오면 취소권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 이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이거 찍으면 그냥 답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을이 와가지고 이걸 이행을 하겠다고 받아달라고 막 통사정을 합니다. 갑이 이거 받는 순간 이행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받은 경우도 법정 추인이라고 했으니까 받는 순간 다시 취소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고 있으니까 애가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동네 너무 창피해가지고 야 빨리 주고 가. 그 대신 내가 이거 추인하려고 받는 거 아니야. 내일 니네 사무실 가서 내가 반드시 취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받았답니다. 이게 이의 보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이의 보류 없이 야 창피하니까 빨리 주고 가라 그러고 문 닫았답니다. 그럼 그거는 이의 보류 없이 받았으니까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의 보류가 없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고요.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추인, 법정 추인뿐만 아니라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고요. 제척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제척기간이 도과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경우인데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날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갑이 을과 법률행위를 했는데 갑이 법률행위할 당시에 11살이었답니다. 법률행위할 당시에 11살,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추인할 수 한 날로부터 10년, 13살로 하죠. 뭐 13살, 13살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살, 11살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11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11살로부터 취소권을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은 만 19세가 된 날부터 3년이면
22세가 되겠고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1살부터 10년이면 21세. 그렇죠. 이게 먼저 도래할 수 있죠. 여기서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서 취소고 추인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날을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17살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7살에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19세 플러스 3이니까 2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따지면 요거는 17살부터 10년이니까 27세가 되겠죠. 그럼 이날 소멸하는 거죠. 이날이 먼저 도래하니까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 자, 이거고요. 이 제척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도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권 조사 대상이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우리 책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140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이 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한자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한자. 또 그 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그 권리의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수업시간에 그냥 한대승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 이자들이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죠? 이거죠, 여기죠.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하고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양쪽 가로 3번이에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의 임의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 속에 후견인도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만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 취소에 관한 수권을 특별 수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승계인입니다.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다 예, 취소권이 인정이 되는데, 자, 여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두 번째 줄 맨 뒤에 부분에 있죠.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게 이제 핵심 단어고요. 취소의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이요. 방법은 분류식행입니다. 그래서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명시, 묵시 다 가능하고 재판상으로만 취소한다라고 하는데 사회행위 취소 우리 시험범이 아닙니다. 혼인, 입양 등 가족법상 행위의 취소 이것도 우리 시험범이 아닙니다. 회사의 설립의 취소 이건 상법이잖아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이것도 상법이죠. 이거 우리 시험범이 아닙니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묵시적인 취소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적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가서 이 물건을 샀는데 사기당해서 샀다라고 할 때는 가서 자 사장님 나한테 사기치셨죠?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취소죠. 취소인데 더 성질 내면서 이걸 얼굴로 확 던집니다. 던지면서 돈 내놔 이걸 사기나 쳐서 팔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말 속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얼굴에 던지는 것도 그렇겠지만 소송을 제기합니다.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목적물 가져가고 매매대금 내놔라라고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이런 것들이 묵시적인 취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취소예요. 그래서 거기 17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판례 보시면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의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건 우리 시험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은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죠. 법조문에서 봤듯이. 그리고 사례 문제로 나온 무조건 제가 아까 예, 들어드린 그 사례 그대로 나옵니다.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고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했다. 그리고 을이 정에게 팔았고 정은 무에게 팔았다. 라고 하더라도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할 때는 처음 의사표시한 을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래, 취소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79페이지에 보면은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 위에 있는 문제 먼저 풀고 갈까요? 그래서 대표 예제에 보면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해서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했고 착오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했다. 후에 진품인 것으로 갑이 알고 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은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갑이 의사 표시한 사람이 누구냐? 첫사람 그 사람이죠. 첫사람이니까 을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옛날 기출문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취소하게 되면은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는 달라진다. 근데 이 선이냐 악이냐 이거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가 달라지는 건 무효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건 그러면 무효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뭐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언제나 얘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자, 그렇게 되시고요. 취소의 효과가 뭐 절대성, 상대성 이런 거 말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나오죠. 예,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관한 특칙이다라고 해서요.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자, 그리고 현존 이익의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반환시가 아니라 취소시다라고 하고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여기서는 요거 두 개를 잘 보셔야 되고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했을 땐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런 정도고 오른쪽에 가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가능한 거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조의 경우 전항의 규정을 규정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취소권자들이에요.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추인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요거 잠깐 봐야 되고 요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추인의 요건은 다음 페이지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그 효력이 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란 얘기죠?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권자는 취소권자다. 양쪽 가로 1번의 내용이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다라고 하는 거고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착오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인데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의 종료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든지 원인의 종료를 묻지 않고 추인할 수 있다는 그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요. 왜냐하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나면 법정 대리권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후에는 법정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는 법정 대리인 자체가 아닌 거예요. 후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종료 원인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지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줄 알고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직접 해야 되죠. 직접 상대방에게. 그리고 추인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유효로 확정이 된다. 추인하게 되면 효과는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인의 효과, 추인의 방법, 추인의 상대방 이런 거 보는데요. 추인의 상대방은 그럼 누가 돼야 되느냐? 추인의 상대방도 취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추인의 방법은요. 방법도 분류식 행위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누가 된다? 취소의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야 되죠? 첫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추인의 방법은요? 추인의 방법도 분류식 행위예요.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는요.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유효로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법정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전조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할 수 있는 후란 얘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후에 그런 얘기죠.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 보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1호하고 5호만 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 1호하고 5호만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 해놓고 이렇게 묶는 거죠. 이거 묶으면 이것도 만자가 돼요. 요게 미음이라고 하시고 요게 니은이라고 하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만이죠.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법정 추인의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이것도 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이고 요건 취소권자가 한 경우면 법정 추인이다. 두 가지요. 요거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의 요건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인데 이행의 청구는 거기 맨 밑에 183페이지 맨 밑에 별표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 경우만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넘겨보시고요.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마에 있는 내용을 또 줄쳐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취소권자가 한 경우.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장래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취소하면 발생할 손해배상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취소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겨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취소 후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양도다라고 했는데 취소 후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양도는 지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취소 후 발생할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문은 그거 자체가 틀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소 후 발생할 손해배상 채권 양도 이거는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문 자체가 취소 후에는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라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긴다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정 추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그거 하고요. 이의 보류가 없을 것. 그러니까 거기는 나하고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되고 법정 추인의 효력은 법정 추인 사유가 생기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이 소멸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취소권의 소멸 나오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 3, 한, 10이죠. 그럼 모든 취소권이 항상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추, 3, 한, 10, 먼저 도래한 날 취소권 소멸한다라고 해서 거기 2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 자, 나머지는 특별히 더 보면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취소권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146조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러나 판례는 취소권 행사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판례는 취소권 행사 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내용은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언제 생기냐면 취소권 행사하기 전에는 즉 취소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안 생기거든요. 법률행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였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두 번째 줄 판례는 취소권 행사한 때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취소권 행사 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취소권의 행사 기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제척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까지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에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문제 하나 그거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3,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추3한 10 맞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권리자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갑이 그 권리,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대리인의 처분행위와 똑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무권대리인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것과 똑같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인 법률행위로 보겠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뭐 예제 문제, 나머지 기본 확인 문제보다는 예, 우리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 법률행위의 부관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